미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타이완을 파트너 국가로 언급하며 대중 강경 전략을 드러낸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대중국 정책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37만여 미군의 전략지침,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적대국과 맞서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열거하면서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함께 타이완을 미국의 파트너 국가로 표기했습니다.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타이완을 국가로 지칭한 것은 처음으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타이완을 국가로 언급한 것은 워싱턴의 오래된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깨는 것으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관한 VOA의 질의에 미 국방부는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미 예고돼 왔습니다. We have lost all of their respect. Fixing our relations with China is another important step in really toward creating a even more prosperous period of time.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중국 압박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고 공언했고 지속적으로 대중국 통상 압박을 약속해 왔죠. I beat the people from China. I win against China. You can win against China if you're smart. They take our money. They take our jobs, and we owe them $1.6 trillion. It's like, how does that happen? We can't continue to allow China to rape our country, and that's what they're doing. It's the greatest thef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영국 BBC는 지난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분석한 기사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대중국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 약속은 이미 절반이 지켜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17개 공약 가운데 10개를 이미 지키거나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국가로서 한국전쟁 당시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미국과 중국. 1971년 이른바 핑퐁 외교를 시작으로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79년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1982년에는 무기 판매를 허가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미중 관계는 1989년 중국의 태난먼 사태로 잠시 주춤거립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와 외교 관계 중단을 선언하죠. 1991년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 시대를 맞게 된 미국은 1993년 중국에 대한 건설적 포용 정책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2000년 중국과 미중관계법에 서명한 이후 중국과의 정상 교역을 허용하고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세계 경제질서 편입을 도왔습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0년 안에 수출 1위, 수입 2위인 무역 대국으로 급부상하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2010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2001년 이후 대중국 무역에서 무역 적자 폭이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상무부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 2010년 2,730억 달러에서 2018년 4,195억 달러로 무역 적자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무역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은 전임 정부의 대중국 유화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 don't blame China, but in actuality, I do blame past administrations for allowing this out of control trade deficit to take place and to grow.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 연구소 중국 전략연구센터 소장 또한 자신의 저서 100년의 마라톤에서 미국의 대중국 유화 정책에 대해 중국을 포용한다면 완벽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중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가설이 모두 틀렸다며 중국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이 중국의 힘을 키워줬고 머지않아 중국에 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제약을 받게 될 경우 보복할 수 있도록 제정된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자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무역 제재를 시작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강경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4월 시 주석을 플로리다주 자신의 별장 마라라고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The relationship developed by President Xi and myself I think is outstanding. We look forward to being together many times in the future. And I believe lots of very potentially bad problems will be going away. 같은 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시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처음으로 베이징 심장에 위치한 자금성을 통째로 대관해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맞이하며 마라라고의 환대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죠. 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국제질서와 규범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장은 미중 관계는 단순한 통상이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이익 다툼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던 나흐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은 중국이 독재국가도 경제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국제규범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만남에 성과가 없을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초강경 대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최근 러시아 순방 중에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해 미중 관계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며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我也很难设想中美全部割裂开了。 경제, 외교, 하나의 중국 정책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